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그 기동. 미래를 그림처럼 내다보는 아무리 뛰어난 예지자라 할지라도 자화된 암석 속에 새겨진 자극이동의 흔적을 정밀하게 포착하는 주도면밀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우주 변화의 원리를 꿰뚫지 않고는 그 기동에 얽힌 신비를 명쾌하게 해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동방의 지혜가 낳은 개벽 원리로만 온전히 풀어 헤칠 수 있습니다.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지축 변동이 벌어지는 그 순간의 상황에 대해 몽고메리가 전한 충격적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가 흔들리는 것은 지축 변동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흔들림이 있고 대략 6시간 내에 지축 변동이 일어난다. 이때 엄청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구 극이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다. 낮은 지역에서는 지구가 공전궤도 상에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순간 머리 위에 있던 태양이 거꾸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안전한 지역에서 피난민들은 지구 표면의 진동과 떨림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어떤 지역은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대양의 물이 치솟아올라 육지 위로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구 내부의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를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먹어삼키고 한쪽에서는 바닷물이 육지를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혜성이 충돌한 것처럼 지구는 본래의 공전궤도를 이탈하여 요동칠 것이다. 밤인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마구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듯하고 다음 날 새벽 태양이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몽고메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극이동 순간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언처럼 지축이 약 25도 정도 이동한다면 그것이 지상에 미치는 충격의 파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전 지구가 요동치고 하늘과 땅이 제멋대로 춤추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극이동 때문에 일어날 끔찍한 재난을 생생하게 묘사한 문헌은 이외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케이시, 스칼리온 등이 전한 예언들과 성서, 불경 등의 종교 경전,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의 일족인 호피족의 신화, 세계 도처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신화 등에서도 다가오는 천지개벽에 대한 생생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박산과 각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요한이 계시 받은 이 내용과 몽고메리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